한 인도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변화시키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항상 아 바빠서 안 돼요, 늦게까지 일하고, 빨간 날에 한국 사람들 놀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바빠서 안 돼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꿈을 두 번 꿨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인도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정말 매주 열심히 해서 1대1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깊게 만났니? 저는 제가 말씀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고마워하리라고 제 이름이 나오기라고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동안 교회 나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많은 집사님,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조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영혼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다 무르익었을 때 나를 거기에 앉히신 거구나,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비극 속에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비극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린 참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